안녕하세요. 새롭게 돌아온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부터는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종목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종목이 가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등락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한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Price of lithium has gone to insane levels. 그러니까 insane이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리튬의 가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튬의 가격은 지난해에만 480%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There is no shortage, but pace of extraction and refinement is slow. 리튬이 그 자체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채굴과 정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리튬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구리의 가격도 지난해에 폭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관련된 우리 증시의 흐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이 워딩을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리튬과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뭐랄까요? 고민일까요? 뭐 그런 네. 것들을 말해준 것 같고요. 결국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또 공급망 차질이란 부분 자체를 조금 언급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테슬라도 결국에는 이런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리튬 가격, 뭐 아무래도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부분들이고요. 뭐 한편에서는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좀 공급망 쪽에서의 차질,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떤 기업 마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결국에는 뭐 지금까지는 선방하면서 뭐 인도 대수라든지 실적 같은 것을 선방을 해왔는데 역시 테슬라도 이런 공급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코멘트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뭐 테슬라가 LFP 배터리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튬 가격이 또 테슬라의 주가나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짐 크레머는 이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Today we saw many of these discounted retailers rally nicely. These stocks come close to being expensive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매업체 주가가 다시 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짐 크레머가 매드머니에서 내놓았습니다. 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So I would give any one of these a look.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리스트에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짐 크레머가 실질적으로 자산 신탁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홉 가지 기업들이 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데 함께 먼저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시스, 시그넷 주얼스, 버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즈, 딕스 스포팅 굿즈, 콜스, 윌리엄스 소나마, 베스앤바디웍스, 베스트 바이까지 아홉 가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크레머는 소매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소매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도 이것도 연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우려, 거기에 소비 심리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소매 업체에는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경기의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하는 좀 멘트가 아닌가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좀 다시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로빈후드의 주가는 7%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 의견을 매도로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윌넨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We believe street estimates are still too high.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릿은 월스트리트를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로빈 후드의 추정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We see a high bar. 그러니까 로빈 후드는 2023년까지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다소 암울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softening retail engagement levels, continued weakness in account growth. 그러니까 소매 수요 부진, 가입자 둔화, 그리고 단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1년 동안의 실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이 증권업들의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더불어서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성장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로빈 후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뭐 코로나 시장, 코로나였을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올랐던 종목들,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게 뭐 로빈 후드 개인 투자 열풍을 사실은 좀 대변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장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2년 동안 사실 열풍이 있었는데 뭐 그러한 열기 자체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식어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앞서도 말씀드린 성장주와 관련돼서는 조금 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권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는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쭉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 먼데이 모닝 마켓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위원님 좋은 이야기 가지고 함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